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 TV입니다. 오늘은 제과 제빵 기능사 출제 예상 포인트 정리 두 번째 시간을 문답식으로 암기해보겠습니다. 수소를 첨가해서 얻는 유지는 셔트닝이죠. 셔트닝은 수소를 첨가해서 얻는 유지다. 밀가루 계량제로는 과산화 암모늄, 과산화 벤조일, 불온산 칼슘이 있습니다. 하지만 CaC에 염화 칼슘은 밀가루 계량제 아니다. 밀가루 계량제로는 과산화 암모늄, 과산화 벤조일, 불온산 칼슘이 있다. 염화 칼슘 아니다. 그리고 단맛의 강도 순서는 설탕을 100으로 했을 때 과당이 제일 크죠. 175, 포도당이 75, 메가당이 32로 가장 적다. 과설포맥 순입니다. 과당, 설탕, 포도당, 메가당 순서다. 식용 유지에 산패를 촉진하는 것은 산소, 구리, 동 자외선은 모두 산패를 촉진하죠. 하지만 질소는 아니다. 버터나 식용유 등의 산패를 촉진하는 것들에는 산소, 동, 자외선 등이 있고 질소는 아니다. 빵 반죽이 발효되는 동안 이스트는 무슨 일을 하는가? 탄산가스와 알코올을 생성합니다. 빵 반죽이 발효되는 동안 이스트는 탄산가스와 알코올을 생성한다. 물엿 포도당 이성화당은 우리가 전분당이라고 하죠. 전분을 가수분해한 전분당이다. 하지만 설탕은 사탕수수에서 나온 거지 전분을 가수분해한 전분당 아닙니다. 물엿 포도당 이성화당 전분을 가수분해한 전분당이다. 튀긴 기름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들에는 수분이 들어가거나 공기, 산소에 노출되거나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재가열해서 재사용을 했다. 튀긴 기름 품질이 저하됩니다. 튀긴 기름 품질 저하시키는 것 찾아라. 수분, 공기, 이물질, 재가열 사용이다. 전분에 물을 가해 가열했을 때 부풀면서 팽윤되면서 미세 구조가 파괴되는 현상을 우리가 호화라고 하죠. 호화는 전분에 물을 가해 가열 시에 팽윤되어 미세 구조가 파괴되는 현상이다. 호화, 미세 구조, 호화, 미세 구조 파괴, 호화입니다. 체내에서 단백질이 배설되는 경로는 소변을 통해 배설되죠. 체내 단백질 배설 경로는 소변을 통해 요산과 요소의 형태로 배출된다. 요산, 요소 형태로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뼈를 구성하는 무기질 비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칼슘과 인이죠. 칼슘 대 인의 비율이 뼈를 구성하는 무기질 비중 중에 가장 중요한 거다. 칼슘 인, CAP. 1일 2000kcal를 섭취하는 성인의 탄수화물의 적정 섭취량은? 자, 탄수화물은 1g당 4kcal, 단백질도 4kcal, 지방이 1g당 9kcal를 내죠. 자, 먼저 답부터 보면 275에서 350g이 2000kcal를 섭취하는 성인의 1일 탄수화물 적정 섭취량인데요. 자, 계산을 해보면 적정 탄수화물 섭취량은 우리가 1일 총 열량의 55에서 70%입니다. 그럼 결국 2000kcal에서 55%는 0.55 곱하면 되겠죠? 자, 시험장 화면에서 왼쪽 아래 계산기 있습니다. 켜서서 2000 곱하기 0.55 한 다음에 1100kcal. 자, 손들면 메모장 줍니다. 메모장에 기록해두시고 탄수화물 1g은 4kcal니까 다시 1100kcal를 4로 나누면 그람수가 나오겠죠? 275g이 된다. 자, 이게 55%니까 최대 섭취량 70%를 또 구해야 되겠죠? 2000 곱하기 0.7, 1400kcal 나오고 이걸 다시 4로 나누면 350g이 최대 섭취량이 됩니다. 그래서 275에서 350까지 2000kcal를 섭취하는 성인의 탄수화물 적정 섭취량이다. 자, 지방이다 그러면 9로 나누면 되고 단백질은 똑같겠죠. 그런데 단백질 지방은 하루 섭취량의 비율이 다르니까 지방은 1일 섭취량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단백질은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한다. 탄수화물은 55에서 70, 지방은 20, 단백질은 10에서 20%,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자, 글루텐 형성의 주요 성분으로 탄력성을 가진 단백질이다. 바로 글루테닌입니다. 글루텐 형성의 주요 성분이다. 탄력성을 갖는 단백질이다. 글루테닌. 제빵에 사용하는 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악영수죠. 자, 미네랄 함량에 따라서 120ppm 이하다. 연수고요. 120에서 180ppm이다. 제빵에 사용하기 적합한 악영수다. 그리고 180ppm 이상이면 경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자, 연수로 갈수록 발효는 잘 되지만 끈적인다. 작업성이 좋지 않다. 그리고 경수로 갈수록 글루텐이 단단해지고 반죽에 끈기가 없어진다. 발효가 느리고 노화는 빠르다. 자, 또 한 가지, 경수를 쓰게 되면 이스트 푸드와 소금의 양을 늘리고 이스트 양은 감소시키는 반면에 경수를 쓴다 이스트 양을 증가시키고 이스트 푸드 양은 감소시킵니다. 자, 요거까지. 자, 그런 거 모르겠다. 그냥 제빵에 사용하는 물은 악영수가 가장 적합하다. 요거 오늘 시험 문제 나옵니다. 요거라도 외운다. 자, 이스트의 3대 기능은 특유의 향과 팽창작용, 반죽을 발전시키는데 주 기능이 있죠. 저장성을 증가시키는 기능 아니다. 이스트는 팽창작용, 반죽 발전,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이스트의 3대 기능. 유지의 기능이다 하면 연화작용, 보존성 향상, 공기 포집은 하지만 흡수율을 증가시킨다. 자, 물과 분리되죠. 흡수율 증가되지 않는다. 유지의 기능은 연화작용, 보존성 향상, 공기 포집이지 흡수율 증가 아니다. 알아두십니다. 자, 효소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은 단백질이죠. 영어로 엔자임. 자, 효소는 주효소와 보조인자로 구성되는데 이 주효소가 단백질입니다. 보조인자는 비타민이나 무기염류 성분이고요. 효소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은 단백질이다. 자, 산화방지제로 쓰이는 것들을 쭉 살펴보면 DHT, DHA,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베타히드록시산. 이름이 어렵죠? 그냥 BHT, BHA, 세사몰, 엔솔브산. 요런 것들은 산화방지제입니다. 디부틸 하이드록시 톨루엔, 베타 히드록시산, BHT, BHA, 세사몰, 엔솔브산. 산화방지제다. 하지만 중조는 우리가 알죠? 조선시대 왕 아니고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중조는 산화방지제 아니다. 자, 또 한 가지, 요 중조는 탄산수소 나트륨이고 베이킹 소다죠? 베이킹 파우더 아닙니다. 성분이 다르다. 베이킹 소다, 탄산수소 나트륨, 식소다, 중탄산 나트륨, 중탄산 소다. 모두 중조를 뜻합니다. 같은 말이다. 하지만 탄산수소 나트륨이 중조 혼자 중화반응을 일으킬 수 없고 꼭 산성분이 있어야 중화반응이 일어나고 팽창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베이킹소다 중조성분에다가 미리 산성분과 다른 첨가제를 추가해서 간편하게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파우더라는 의미가 여러가지 섞은 가루다. 이런 의미니까 소다하고는 뜻이 좀 다르죠. 요거까지 알아두시고 어쨌든 산화방지제 아니다. 자, 지금부터는 식품 위생학 볼게요. 대표적인 감염형 식중독이다. 살모넬라균, 병원성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균 식중독 모두 감염형 식중독이죠. 자, 여기에 상대되는 개념이 독소형 식중독입니다.
포도상구균, 보틀리누스균, 웰치균 식중독이 대표적인 독소형 식중독균이다. 감염형이다.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균 있고요. 독소형이다. 포도상구균, 보틀리누스균, 웰치균 있습니다. 자, 미생물에 의해서 주로 단백질이 변화되어서 악취를 유발하고 유해물질을 생성하는 현상을 우리가 부패라고 하죠. 변패, 산패 아니고 부패입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단백질이 변화돼서 악취를 유발하고 유해물질을 생성한다. 절대 발효 아닙니다. 부패다. 발효는 유익한 물질을 생성해야 되는 거죠. 과산화수소는 살균제로 쓰입니다. 과산화수소 소독약으로 쓰인다. 살균제. 보존류 아니고 산화방지제 아닙니다. 과산화수소는 살균제. 동물에게 유산을 일으키며 사람에게는 열병을 일으키는 인수공통 감염병은, 자, 동물에게 유산, 요게 키워드입니다. 사람에게 열병을 일으키는 인수공통 감염병, 브루셀라증입니다. 신데렐라가 키우던 애완동물 브루셀라는 어느 날 갑자기 유산을 일으키며 열병이 발생했는데 알고 봤더니 인수공통 감염병 브루셀라증에 걸렸다. 자, 채소를 통해 감염되는 것은 회충입니다. 자, 사진 안 보여줍니다. 아유, 징그러. 채소를 통해 감염된다. 상추 잘못 먹다 회충 생겼네. 채소 회충 연결시키시고, 성인의 에너지 적정 비율은, 자, 아까 얘기했죠? 탄수화물이 55에서 70%, 지방이 20%, 단백질은 10에서 20%다. 요거 외우고 있어야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55에서 70%, 지방 20%, 단백질 10에서 20%입니다. 그리고 비타민이 체내에서 합성된다 하면 틀려요. 비타민은 체내에 합성되지 않는다. 자, 화농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 의심되는 원인균은, 자, 화농성 질병은 상처가 곱는 거죠. 화농성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 많은 알바생이 포도파이 만들다 화농성 여드름 짠 손으로 포도파이 만졌네. 포도상구균이 식중독 일으킵니다. 화농성 여드름이다. 포도상구균 연결시킵니다. 자, 바다에 사는 세균의 일종으로 식염농도 3%에서 생장하며 어패류를 생으로 먹을 때, 회 먹을 때 감염되는 식중독균은 바로 장염 비브리오균이죠. 바다에 사는 세균의 일종이다. 식염농도 3%에서 생장하며 어패류를 생으로 먹을 때 감염되는 식중독이다. 장염 비브리오균 찾으십시오. 고시폴은 어떤 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나? 고시원에 사는 폴은 면으로 된 속옷만 입고 돌아다닙니다. 고시폴은 면실류에서 발생한다. 자, 말도 안 됩니다만 잘 외워집니다. 고시원 폴은 면티 하나 입고 돌아다닙니다. 면실류, 모카시에서 발생한다. 자, 지방의 연소와 합성은 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지방 연소와 합성은 간에서 이루어진다. 지방간, 지방간입니다. 다음 유제품 중 일반적으로 100g당 열량을 가장 많이 내는 것은 치즈 종류죠. 가공 치즈가 열량을 가장 많이 냅니다. 요구르트 탈지분, 시유보다 100g당 열량은 가공 치즈가 가장 많이 낸다. 자, 혼성주 중에 오렌지 성분을 원료로 만드는 것은, 자, 큐라소, 그랑마르니에, 쿠엔트르 모두 오렌지 성분을 원료로 넣습니다. 하지만 마라스키노는 오렌지 아니고 체리다. 큐라소, 그랑마르니에, 쿠엔트르 오렌지를 원료로 만든다 하니까 마라카노, 마라스키노는 체리로 만든다. 자, 글리세롤 1분자와 지방산 1분자를 결합한 것은 모노글리세라이드입니다. 모노, 모노, 모노는 하나고 모노 들어가면 1분자다. 글리세롤 1분자와 지방산 1분자가 결합했다. 모노글리세라이드고 지방산 2분자가 결합했다. 디글리세라이드입니다. 디글루코스와 디만노스는 에피머 관계입니다. 자, 틀리라고 나온 문제인데 우리는 맞춥니다. 디글루코스와 디만노스는 에피머 관계다. 자, 분자 구조상 탄소 사슬 두 번째 탄소에 붙는 H와 OH가 서로 반대로 붙어있는 이성체 관계가 바로 에피머 관계입니다. 자, 이런 건 알 필요 없고 어쨌든 디글루코스와 디만노스는 에피머 관계다. 이것만 외웁니다. 자, 살균이 덜 된 육류통조림으로 인한 식중독은 어떤 균으로 발생하죠? 바로 덜 익은 육류통조림이다. 보틀리누스균이죠. 살균이 덜 된 육류통조림 먹었다. 장이 뒤틀린다. 보틀린다. 보틀리누스균입니다. 보거중독의 원인물질은 테트로도톡신. 보거중독 테트로도톡신. 모시족의 굴이다. 베네루핀이죠. 모시족의 굴 베네루핀. 요즘에 카페베네 장사한 데서 모시족의 굴 팔고 있습니다. 베네루핀. 섭족의 대합이다. 삭시톡신. 섭사, 섭사. 섭족의 대합이다. 삭시톡신. 식품의 변질에 관여하는 요소는 수분, 산소, pH 모두 식품 변질에 관여하고 압력은 변질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수분이 많다, 산소가 많다, 그리고 pH가 높다 모두 식품이 잘 변질되는 요소죠. 식품 변질에 관여하는 요소다. 압력은 아니다. 오염된 우유를 먹었다. 걸릴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은, 자, 인수공통 감염병 부탄결핵 야리돈 Q 중에 결핵 파상열 Q열은 오래된 우유 먹고 감염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야토병은 아니다. 들, 야, 토끼, 토죠. 동물의 죽은 사체에서 발생해서 흙이나 물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염된 우유 먹고 감염된다. 결핵 파상열 Q열은 감염될 수 있다. 자, 포도상 구균이 생산하는 독소는 자주 나오죠? 엔테로톡신입니다. 포도상 구균 엔테로톡신. 자, 이 포도상 구균이 생산하는 엔테로톡신은 100도씨에서 30분 동안 가열해도 죽지 않는 열에 아주 강해요. 독소는 열에 아주 강하다. 포도상 구균도 비교적 열에 강한 세균이지만 80도에서 30분 정도 가열하면 죽는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포도상 구균이 생산한 장독소인 엔테로톡신은 열에 훨씬 강하다. 자, 쌍난 감자에 있는 독이다. 솔라닌이고요. 쌍난 감자 솔라닌. 효모나 곰팡이가 잘 자라는 pH는 pH 4에서 6까지가 효모나 곰팡이가 잘 자라는 pH입니다. 효모나 곰팡이 잘 자란다. pH 4에서 6. 반면에 일반 세균 번식에 가장 적당한 pH다. 이보다 높은 6.5에서 7.5 찾으셔야 돼요. pH 6.5에서 7.5. 일반 세균 번식에 적당하고 효모나 곰팡이다. 4에서 6입니다. pH 4에서 6. 효모나 곰팡이. 자, 단백질의 효율 PER 측정을 통해서 섭취한 단백질의 뭐를 파악할 수 있다? 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질을 파악한다. 뭐로? 단백질의 효율 PER 측정을 통해서 섭취한 단백질의 질을 파악한다. 이렇게 연결시키고요. 혈액 응고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칼슘과 비타민 K입니다. 다음 중 혈액 응고와 관련된 물질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했을 때 칼슘과 비타민 K 찾으십시오.
자, 지방의 기능은 높은 열량을 제공하죠. 그리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자, 내 뱃살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장기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보조하는 것도 지방이다. 지용성이니까 기름에 용해되는 비타민의 흡수를 보조한다. 지방의 기능. 하지만 응가, 대변 크기를 증가시켜 장내 체류를 단축시킨다. 아이고 더러워, 이거 아닙니다. 섬유소가 하는 기능이죠. 응가 크기를 증가시켜 장내 체류를 단속시키는 건 지방의 기능이 아니라 섬유소의 기능이다. 자, 단일 불포화 지방산에는 올레산 있고요, 이중 불포화 지방산이다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있어요. 단일 불포화 올레산, 이중 불포화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그리고 포화 지방산에는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있습니다. 고기가 8개나? 당연히 포화 지방이죠. 팔미트산. 그리고 스테이크? 스테아르. 포화 지방입니다. 하지만 원래 기분 좋죠? 단일 불포화 지방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이중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포화 지방산.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영양소에는 무기질과 비타민 있죠? 무기질과 비타민은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영양소다. 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아니고 무기질과 비타민입니다. 생리 기능 조절. 탄단지는 아니에요. 우유 단백질의 종류에는 카제인, 락토알부민, 락토글로불린 있다. 우유 단백질, 카제인, 락토알부민, 락토글로불린, 우유 단백질입니다. 락토오스는 아니죠? 락토오스는 탄수화물 이당류입니다. 젖당, 젖당이 락토오스다. 이당류에는 또 뭐 있죠? 설탕인 수크로스, 메가당인 말토오스 있죠. 그리고 유당, 젖당인 락토오스 있다. 이당류지 단백질 아니다. 우유 단백질에는 카제인, 락토알부민, 락토글로불린 있습니다. 자, 코팅용 초콜릿의 융점, 녹는 점이죠.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높고 겨울에는 낮은 것이 좋습니다. 당연하죠. 녹는 점은 여름에는 안 그래도 더운데 융점이 높아야 실온에서 녹지 않고, 겨울에는 융점이 너무 높으면 녹이기가 힘들겠죠. 겨울에는 융점이 좀 낮은 게 좋다. 그냥 생각해보면 됩니다. 코팅용 초콜릿의 융점은 여름에는 높고 겨울엔 낮은 것이 좋다. 달걀과 우유, 육고기에 함유된 단백질은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든 완전 단백질이고요, 옥수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 아니에요. 불완전 단백질이다. 달걀, 우유, 육고기는 완전 단백질이고 옥수수 단백질은 불완전 단백질. 자, 지방을 녹이는 지용성 비타민에는 ADEK 있죠. 아데크. 지방을 녹이는 지용성 단백질은 아데크 있다. ADEK. 미생물의 번식 온도는 저온균이다 0도에서 25도에서 잘 번식하고, 중온균은 15도에서 55도, 고온균은 40에서 70도입니다. 미생물 번식 온도 저온균이다 25도까지, 중온균 15도에서 55도, 고온균은 40에서 70도. 알아두십니다. 미생물 번식 온도 0에서 25, 15에서 55, 고온균 40에서 70이다. 자, 노인의 경우에 필수 지방산의 흡수를 위해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보다 콩기름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 콩에는 리놀렌산과 아라키돈산, 올레산 등 불포화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의 경우 필수 지방산의 흡수를 위해서 어떤 기름이 몸에 좋냐 물으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말고 콩기름 찾으십시오. 자, 췌장에서 생성되는 지방분해 효소가 리파아제죠. 췌장에서 생성되는 지방분해 효소 리파아제입니다. 자, 뇌신경계와 적혈구의 주 에너지원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포도당은 뇌신경계와 적혈구의 주 에너지원이다. 포도당. 유당불내증의 원인은 유당의 소화효소인 락타아제가 결핍돼서 유당불내증이 일어나요. 유당불내증 원인은 락타아제의 결핍이다. 유당불내증 원인, 유당의 소화효소인 락타아제 결핍 때문에 일어난다. 자, 유당불내증의 증세는 설사, 발진, 복부 경련 있습니다. 설사, 발진, 복부 경련, 유당불내증의 증세다. 췌장에서 생성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는 트립신입니다. 지방 분해다 리파아제, 단백질 분해다 트립신이에요. 어디? 췌장에서. 자, 위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다 펩신입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에는 트립신, 펩신 기억해 두시고, 췌장에서 분배된다 트립신, 위에서 분비된다 펩신입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지방 분해 효소 리파아제. 자, 허가된 천연 유화제다 레시틴 찾으십시오. 허가된 천연 유화제 레시틴이다. 자, 보존료는 미량으로도 효과가 커야 되고 독성이 없거나 극히 낮아야 되고 몸이 무취할 것, 그리고 공기와 광선에 잘 분해되지 않는 것으로 택해야 됩니다. 보존료의 조건, 공기와 광선에 잘 분해돼 버린다. 틀린 답이에요. 미량으로 효과 크고 독성 없고 몸이 무취하고 공기와 광선에 잘 분해되지 않을 것, 보존료의 조건입니다. 밀가루를 표백 숙성시킬 때 첨가하는 걸 계량제라고 하죠. 밀가루를 표백 숙성시킬 때 첨가한다, 계량제. 경구 감염병 중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대표적인 질병은 홍역 소아마비 유행성 감염이 있습니다. 홍역 소아마비 유행성 감염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한다. 자, 이상입니다. 제과제빵 기능사 출제 예상 핵심 포인트 정리.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